안녕하세요. 충남 에듀이슈 지킴이 양세원입니다. 지난 23일은 올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입니다. 예부터 상강 무렵이 되면 단풍이 절정에 이르고 국화가 활짝 피어나 가을의 정취를 즐기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국화전, 국화차 등 국화로 만든 음식과 차를 나눠 먹었습니다. 가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비록 멀리 떠날 수는 없어도 하루의 틈을 내 특별한 추억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충남 에듀이슈, 오늘은 어떤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생생한 충남 교육 현장의 다양한 소식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컴퓨터와 인터넷이 일상화된 것을 넘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과 같은 첨단 기술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세상의 코딩은 디지털 세상에서 소통하기 위한 필수 학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예산 꿈빛 학교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도 요즘 코딩 공부에 열심이라고 합니다. 교실로 만나러 가볼까요? 열띤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예산 꿈빛 학교 교실입니다. 언뜻 보기엔 게임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코딩 수업 시간인데요. 코딩의 개념과 원리, 명령어는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하나씩 배워갑니다. 놀이처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하다 보니 수업의 몰입도가 남다른데요. 우리 학생들이 평소에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그 해결 능력이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코딩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더욱더 하게 되고 그 능력이 향상되는 걸 보고 코딩 교육이 아이들에게 매우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걸 좀 느꼈고 또 이런 것이 일반 학생뿐만 아니라 저희 학생들에게도 매우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를 나타내요. 저희 교사들도 특수교사들도 이 코딩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업에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꿈빛 학교의 자랑 AI 교실에서도 다양한 수업이 이어지는데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은 물론 논리적 사고력과 발상력 등 다양한 능력들을 키울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오늘따라 학생들이 열심인 이유, 얼마 남지 않은 대회 준비 때문인데요. 지난해 대회에 참가한 선배도 찾아와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알려줍니다. 제가 선배가 돼가지고 후배들에게 되게 도움이 되는 말, 중요한 노하우 같은 거를 알려주니까 되게 뿌듯하고 꼭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과 18일 경기도 이천에서 열린 대회에 예산 꿈빛 학교 친구들이 참가했는데요. 장애 학생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진행하는 행사로 올해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AI 서비스를 통해 주제에 맞는 가사를 창작하거나 출제한 퀴즈를 풀고 코딩 로봇으로 미션을 완수하는 등 참가자들의 AI 코딩 역량을 확인하는 자리였는데요.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겠죠? 원래 시작하기 전까지는 떨렸는데 막상 하니까 떨린 게 풀려서 지금 막 기분이 좋아요.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며 창의력을 발휘한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한 뼘 더 성장한 하루인데요. 다른 친구들의 결과물도 공유하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푸른 꿈과 희망을 키웁니다. 알버트가 재미있었어요. 그게 네. 아. 세계의 문화유산도 조금 길어서 심심할 틈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 바닥 거북이랑 네, 로봇트가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대회를 참여해서 좋았어요.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친구들을 보니 기특하고 대견합니다. 이번 대회에 참여한 예산 꿈빛 학교 학생들에게 기쁜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특히 예산 꿈빛 학교가 대상을 수상한 행복 AI 챌린지 수상작은 나중에 음원으로 제작된다고 합니다. 수상의 영예를 아는 예산 꿈빛 학교 학생 여러분 모두 축하합니다. 이번 순서는 충남 에듀이슈 단신입니다. 제7회 충남 사제동행 풍물놀이 한마당이 지난 19일 아산 충무교육원에서 열렸습니다. 풍물놀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전통예술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한 사제동행 풍물놀이 한마당에는 학생 동아리, 교원 동아리,
학생 연주단, 초청 공연단 등 9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김주철 교육감은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과 애양심을 고취시키고 삶의 여흥으로서 큰 역할을 해온 풍물놀이를 통해 모두가 하나 되고 신바람 나는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일원에서 열린 105회 전국체육대회에 충남도내 고등부 선수단이 참가했습니다. 육상, 카누, 하키 등 총 44개 종목에 충남도내 59개교 총 531명의 학생이 출전했는데요. 이는 최근 3년간 열린 전국체전에서 가장 많은 선수가 참가한 겁니다. 이 대회에서 학생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최선을 다해 발휘하며 열띤 경쟁을 펼쳤고 충남 고등부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역대 최다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에듀이슈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생생한 교육 현장의 이야기 충남교육 브이로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충남교육청 평생교육원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는 이선영 주무관인데요. 어떤 일상을 만나게 될지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교육청 평생교육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서 이선영입니다. 지금 독서의 달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오늘은 도서관에서 열리는 다양한 독서 문화 행사를 소개해드리고 사서의 하루 일과도 깨알같이 담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실게요. 자, 여기가 제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 자료실입니다. 불 꺼진 도서관은 좀 낯서실 것 같은데요. 이쪽도 책, 여기 안에도 책, 그리고 앞에도 책, 옆에도 책. 책을 둘러싸인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네, 이제 오전 업무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독서의 달 행사 소개해드릴게요. 자, 여기가 저희 이번 달 독서의 달 전시 공간인데요. 이쪽에는 문독짓이라고 해서 교과서에 기반한 사고도서를 추출해서 학생 개인의 문의가 수준에 맞는 도서를 안내하는 독서짓으로 전시했어요. 부큐레이션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달 주제는 고양이 주제예요. 바로 9월 9일이 한국 고양이의 날이어서 저희가 기념일을 테마로 전시를 해봤습니다. 여기는 저희 평생교육원 독서의 달 총괄자이신 이수환 주무관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그 독서의 달 취지가 무엇이 될까요? 네, 9월 독서의 달 행사는 지역 주민들과 평생교육원을 이용해 주시는 이용자분들이 독서를 좋아하고 여기 평생교육원을 방문해 주실 수 있도록 쉽게 참여를 진행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면 회사로서 책의 매력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번 해주세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그 일들이 있는데 내가 아닌 사람이 되어서 그 일들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너무 훌륭한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우리 친구 책 좋아해요, 평소에? 네. 어떤 책 좋아해요? 역사책. 역사책 좋아해요. 왜 역사책이 좋아요? 역사 재밌어. 역사 재밌구나. 그럼 우리나라 역사도 좋아하고 혹시 세계사도 좋아해요? 세계사는 좋아하긴 하는데 아직 어려워요. 어려워요. 독서의 달 행사에는 전시 외에도 캐릭터점 체험, 센터스 공연, 버스킹 공연까지 있는데요. 자, 여기가 바로 캐릭터 체험 장소인데요. 벌써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하고 있죠? 저도 한번 참여해보겠습니다. 네, 어떤가요? 전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결과는 집에 잘 소중하게 잘 걸어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저 얘기랑 또 함께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행사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좋아하시는 지역 주민들 모습을 보면서 안도되면서도 보람된 하루였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책을 꽂으러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안녕! 사서의 일상부터 평생교육원에서 열린 독서의 달 행사까지 두루 살펴봤습니다. 책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 행사를 통해 책에 흥미가 생겼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책을 통해 상상력을 키우고 더 위대한 세상을 만드는 어른으로 자라나길 기대합니다. 전국의 산과 들의 가을 빛깔이 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단풍도 절정에 이를 걸로 예상되는데요. 각 지역별 단풍 지도를 참고해 가을 나들이 계획해봐도 좋겠습니다. 그럼 충남 에듀이슈는 다음 시간에도 생생한 교육 현장의 소식 준비해 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